수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JJ골프 조셉 김 원장님. 효자야 이거. 네, 발음 잘해야 돼. 조셉 김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아니, 뭐라 했어요. 뭐요? 문자로. 네. 저한테 용희 씨 발음 좀 조심해 주세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게 더 이상하잖아. 네.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저 셉트 김. 셉트 김. 네. 아, 이렇게 뭐. 저 셉트. 네. 아니, 민트 색깔이 잘 어울리시네요. 네. 굉장히 화사하다. 와. 근데 얼굴이 돋보인다. 저 민트 색깔을 잘 받는 남자가 그렇게 흔치 않아. 아니, 자기 색깔이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색깔이 있는데, 민트색이 본인 색깔인가? 맞네요. 쿨톤이네요. 네, 웜톤이 아니고 쿨톤이에요. 쿨톤을 잘 받으면 보름지기, 미남과 네. 미녀가 많다는 거야. 고맙습니다. 처음 들어보네요. 지금 지어낸 거거든요. 네. 저는 평생 잘생겼다는 소리를 못 들어봐서요. 정말요? 그냥 뭐 남자답다. 귀엽다. 멋있다. 뭐. 귀엽다. 귀엽다. 그래요. 엄청 귀여우세요. 약간 그 귀염상이 있죠. 웃상이죠. 웃상. 네. 네, 밉상은 아니에요. 밉상은 아니에요. 다행히. 네. 확실히. 아니, 저기 호남 향후에 가서도. 그렇죠. 거의 막둥이더라고. 막둥이. 아주 허리를 그냥 뭐 90도로 숙이고 다니더라고요. 어른들한테. 인성이 좋아. 네. 아주 귀염둥이로 사랑받고 있더라고. 예, 예. 네. 달라스 귀염둥이 둘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이 그 통키, 피구왕 통키 머리가 참 잘 어울리시는데, 하늘을 향해 불꽃이 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적당한 길이의 잔디가 위에 하늘로 쏘잖아요. 적당하네. 네. 적당하죠.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좋아요. 네. 네. 어떨 때는 요 앞에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에 우리 그 잔디, 요 정도 길이로 장발 잔디를 만들어 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네. 헤어샵을 다녀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어쩐지. 아니, 왜냐면 네. 이 얼굴 비율하고 네. 그러니까 그 머리 길이하고 딱 비율이 딱 좋네요. 오늘을 기억하셔야 앞뒤로 사진을 다 찍어놓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네. 오늘 같은 그 미장원에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미장원이 예림리 미장원이 미장원 미용실인가? 오랜만에 들어본.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PGA 소식부터 가볼게요. 람보. 람보 맞죠? 이거? 람보 맞나요? 네, 이 선수 별명입니다. 어쩐지. 전에 들었었다. 네. 람보 생애 첫 그린 재킷이다. 이 PGA 구원자 됐다. 이런 타이틀을 봤어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메이저 대회 중에서도 가장 네. 큰 마스터스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네. 네네. 거기에서 스페인 선수 존 람. 네. 존 람이에요? 네. 아. 그래서 람보라는 별명이 있는데, 네, 지난달에 제가 나왔을 때도 로리 맥길로이, 그 다음에 셰플러 선수, 그 다음에 존 람이 세계 1, 2, 3위를 지금 엎치락 뒤치락 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요번에 이제 존 람 선수가 다시 그 마스터스 대회 우승을 하고 세계 1위를 다시 탈환했어요. 네, 탈환했습니다. 오, 멋있다. 멋있다. 네.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 그, 네. 이 호남 출신 분들이 축하할 때, 존남 씨에게, 존남? 이럴 것 같은데요. 축하할 만한 네. 1위 탈환이네요. 네. 네. 뭐, 네. 그 호남 향후의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호남 향후의 분들을 뭐 존경하고 또 네. 많이 도움도 받고 같이 서로 그 양쪽 협회가 그 친근하고 끈끈하죠, 같이 예, 네. 협력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제가 호남 사람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호남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거기서 엄청 깍듯이 그냥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다니던데. 네. 뭐, 어디에요? 호남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네. 호남인 줄 알고 계십니다. 어디예요? 네, 저는 충남이지요. 아, 여기구나, 여기. 네. 오, 그러네요. 네. 대전 쪽 그쪽이죠. 아산입니다. 아산이구나. 예전에는 온양이라고 불렀죠? 아, 온양, 온천. 네. 네. 온양, 온천. 이야. 충청도의 효자가 많어. 네. 저희 아버님 묘소도 현충사 바로 담장 바깥에 있습니다. 아. 표충사 그쪽에? 네, 현충사 아. 그. 라고 표충사가 아니고. 아, 표준사 미랑이다, 맞다. 네, 현충사. 아, 네. 네. 충의, 충과 효의 고장. 그렇죠. 온양, 아산입니다.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충청도 양반네들의 충남의 그 효를 보고 자란 거군요. 유교 사상이 아주 그 배어 있어. 어쩐지 깍듯하더라고. 뼈에까지. 아니 사실 저도 누가 봐도 경남 사람인데. 그렇죠. 자꾸 호남의 항우에서 나를 불러. 네. 아, 그렇죠. 되는 거예요. 좋아요. 네네. 너무 감사하죠. 네. 저도 가끔 보면은 네. 그 지역 색깔로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네네. 그럼요. 지금 뭐 21세기고.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또 미국까지 와서. 네. 네. 대한민국, 네, 우리 동포라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게요. 당연히. 네. 배울 게 있어요. 끈끈한. 그 나아가서 네. 사람이면 돼요. 색깔이 무엇이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네. 람보로 가죠. 네. 네. 이 존남 선수가. 네. 그. 굉장히 그 큰 기록을 하나 이번에 갈아치웠는데요. 네. 1라운드 첫 번째 홀에서 네. 네, 투원을 하고 퍼팅을 4번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 보기로 시작을 했죠. 설거지를 못 하셨네요. 그렇죠. 예, 원래 프로들은 3퍼만 해도 예. 굉장한 건데 이제 4퍼를 했죠. 그랬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오! 와, 네. 대단한데요. 그래서 그 메스터스 대회에서는 71년 만에 예. 네, 나온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 와. 엄청난데 그러니까 장타를 친 거예요? 아니죠. 아니요. 이제 투어 파4에서 투원을 제대로 해 놓고 원퍼시면 네. 버디, 투퍼시면 파. 네. 그 3퍼시면 보기. 네, 네. 근데 4퍼스를 한 거죠. 퍼팅을 4번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1등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존남이 이번에 이 대회에서 얼마나 그럼요. 그 정신력을 네. 예, 집중했는지 알 수 있는 이야, 대단해. 처음은 미비했으나 통대하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아니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네. 약간 그 실베스타 스텔론 닮았는데요. 아 진짜? 네. 약간 느낌 있어요. 뭐 재작년까지도 이렇게 그 턱 수염을 많이 안 길렀는데 작년부터는 아주 덥수룩하게 그 하고요. 요번에 이제 항상 그 명기 씨가 궁금한 거 얼마 받았느냐. 그렇지. 네네네.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쿵한 쪽도 없지만. 네, 메스터스 대회 우승자는 네. 이번에 160억. 160억이요? 네. 아닙니다. 324만 달러. 그러면? 얼마예요? 42억 7천만 원 받았습니다. 아, 42억. 와. 굉장한 거죠. 아, 굉장하죠. 네, 일반 대회 그 PGA 남자 대회들이 많이 주면 뭐 190만 불. 뭐 이 정도거든요. 조그만 네. 대회는 130만, 140만 불. 네, 324만 불이니까요. 와. 네. 네. 그리고 메스터스는 유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페어웨이 안으로 네. 그 카메라맨이 못 들어옵니다. 그 다른 대회들은 카메라맨들이 따라다니잖아요. 네네. 네, 잔디보 이런 걸 위해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보면 티샷 칠 때는 가까이 화면이 나오는데 아~ 그 멀리서 그 페어웨이에서 칠 때는 아, 이렇게 멀리서 찢는 샷이 나오죠. 네. 아, 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네. 메스터스 대회 상금이 다른 여타의 대회보다 굉장히 센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딱 정해놓고 하는 상금이 아닙니다. 그래요? 바뀌나요? 네, 그날 그 대회 할 때 스폰서 들어온 금액이라든가 갤러리들, 그다음에 그날 이익금에 대해서 네. 네, 흥행을 했으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상금이. 네, 흥행하지 못했으면 상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상금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몰이에도 성공을 했다라는 거네요. 네. 뭐 조금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 리브 선수들을 네. 네. 리브 골프 그 선수들이 18명이나 나왔거든요. 캬. 지금 PGA에서 그 PGA가 주관하는 대회 못 나오게 네. 지금 해서 법적 분쟁도 있고 네네네. 있는데 그 나머지 그 메이저 대회에서는 그 세계 랭킹으로 출전 네. 자격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18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존남 선수라든가 맥길로이 선수, 타이거 우즈까지 네. 네. PGA에선 대거 출전을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명예를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런 식이었군요. 네. 그리고 리브 선수들은 어떻게 네. 실적들이 좋았나요?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캡카 선수, 브룩스 캡카. 네, 브룩스 캡카. 네, 제가 작년에 그 PGA 리브로 재작년이죠. 네. 캡카를 제가 소개시켜 줄 때 맞아요. 그 메이저 대회. 음흠. 네. 킹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메이저 대회만 먹는 선수다. 어허.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원래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 네, 3라운드까지. 와.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조금 집중력이 흔들리고, 어? 네, 우리 그 PGA 선수죠. 예. 네, 존남은 마지막까지. 예, 투혼을 발휘해서 역전승을 했죠. 아니, 권투도 아닌데, 끝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예.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우리 우즈 형님. 네. 네, 자존심을 접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로리 맥길로이도 컷탈락을 했거든요. 네. 2라운드 하고, 네. 네, 컷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신히 탈락은 면했습니다. 타이거 우즈. 네. 어? 네. 최하위 성적으로 이제 컷탈락을 면했는데. 원핀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네. 세 번째 라운드 7번 홀까지 6타를 잃고, 이제 최하위가 되고. 어허. 네. 그 다음에 중도 포기하고 나갑니다. 중도 포기를 왜 하신 거죠? 이제 무릎 통증 때문에. 아, 아프구나. 아직도. 네. 네. 아직도 뭐 아시겠지만 2년 전에 그 다리가 거의 절단된 네. 정도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도 후유증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네, 1위를 그 리브 캡카 선수가 치고 나가고 있고 네. 믿었던 로리 맥길로이 그러니까요. 우주 예, 네.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흥행을 더 할 수 있었던 장면이죠. 그래서 리브 그 선수들하고 가족들 예. 그다음에 그 임원들이 18번 홀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인을 네. 미리 터뜨리고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었죠. 네. 와. 네. PJ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네. 봤나? 우리 18명 나와서 우리가 우승하는 걸 봐라. 본인들의 잔치 맨키로.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연출이 되었네요. 네. 오. 와. 오. 진짜 소름이. 그러니까요. 끼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자, 2023년 마스터스 앤 PGA도 리브도 없었다. 네, 지금 제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드릴 그 PGA 선수 LIV 선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갤러리들 중에서는 그 이 선수들이 지나가면서 싸우지 않을까? 아, 서로 좀 개강되지 않을까? 그렇죠. 싸우면? 서로 뭐 네, 말싸움이라도 하고 뭐 이런 걸 원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잖아요. 약간 긴장감 있으면 그렇죠. 또 이슈가 되니까. 네, 네. 요 대회에서는 그래도 기가 누가 조금 더 세게 작용할 수가 있는 상태였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집중하고 아.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그 마스터스에는 PGA도 아. 리브도 없고 아. 오직 골프만 남았다라고 마지막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하고 끝났죠. 아. 네. 신사적이네. 그러네요. 신사의 스포츠라 하더니만. 근데 보는 갤러리들은 좀 뭔가가 이렇게 갈등 같은 것도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약간 슴슴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끔 보면 선수들끼리 직접 싸우진 않아도 자신의 네. 뭐 인스타라든가 그러게요. 네, 이런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뭐 욕도 하고 갈구기도 그렇죠. 하고 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선수들이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정말 그 마스터스 대회는 진정한 승부 골프의 승부의 세계가 있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개방을 해가지고 함께 뛰는 경기가 이게 지금 그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첫 경기 때 그렇게 좀 불상사들이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힘들어질 거니까 아무래도 네. 좀 조심조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도 싶네요. 그러게요. 네.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평화롭게. 네.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 그러면 리브 선수들 중에 최상위 점수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캡카 선수가 2위를 했죠. 아깝다. 그러니까 1, 2등을 나누어서 그냥 했네. 그렇죠. 캡카 선수는 그러면 그 얼마 정도의 이 상금 차이가 나나요? 제가 2위 선수는 42억이었어요. 그러게요. 항상 그 보면은 2위 상금을 찾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 상금은 1등만 하는 네. 그러니까 한 10억 쪽이지. 이게 네. 진선미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미인대에서도 3등은 미는 그래도 왕관을 쓰고 네. 해요. 근데 두 명 남겨 놓고 대상을 발표하잖아요. 1등을. 그리고 2등은
축하도 안 하고 뒤로 스멀스멀 그냥. 아, 그게 약간 애매해요. 애매해요. 네. 네. 3등보다도 못한 게 2등이야. 네, 2등을 먼저 부르면 1등이 탈로 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안 돼서 맨날 1등에 가려가지고 2등이 이렇게. 명희 씨 괜찮잖아. 1등 만 했으니까. 맞다. 자. 자. 네. 그리고 한 가지 뭐 좋았던 거는 요번에 K골프 파워를 보여줬다. 네네. 네. 뭐, 네 명이나 참가했고요, 한국 선수가. 네. 오. 네. 임성재, 김주영 선수가 16위, 공동 16위. 오, 이경훈 선수 23위. 예. 그 다음에 김시우 선수가 공동 29위. 아. 네. 네 명 참가해서 다 30위권 안에. 그러게요. 사실 이건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16위를 누가 했죠, 아까? 16위. 임성재 선수하고 김주영 선수. 임성재 선수하고 그 김성재 선수가 16위면요. 네. 1위까지 갈 동안 별로 큰 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뭐, 공 4개 정도? 그러니까 4개, 5개 정도만 잘 치면 1위가 될 수도 있는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지금 이 젊은 선수들 중에서. 네. 네. 청국장을 네, 선수들에게 네, 내놓을 그런 마스터스 우승자가 나올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 좋네요. 네. 그, 이들에게 물어는 봤나요? 청국장 괜찮나? 청국장은 솔직히 최경주 선수의 꿈이었고요. 네, 근데 젊은 선수들이니까 아마 뭐 갈비에 뭐 비빔밥? 그러게요. 네, 이 정도 되겠죠. 청국장. 만약에 우리 애국심을 담아가지고, 우리 셋이, 1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음식을 내놓고 싶은지 하나씩 말해보죠. 우리 그 조재킴 원장님이면 나는 이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저는 그 김치국. 김치국이요? 네. 돼지고기 뭘? 그 김치국인데 제가 제일 좋아 어머니가 해주시는 가장 맛있는. 찌개하고는 다른 거죠? 네. 찌개하고 틀리고요. 국인데 네. 김치찌개도 아니고 국입니다. 오, 약간 좀 맑은 느낌인가요? 네. 김치국. 네. 다음 달이면 어머니 다시 오십니다. 축하드려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김치국을 먹을 수 있네요. 네네. 다음 달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올 거거든요. 네. 나중에 어머님 김치국을,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스튜디오에 정도만 네. 먹고 아, 이 맛이다. 다른 분들은 슴슴해가지고 좀 제가 매운 걸 못 먹으니까. 좀 안 맵게 하는 김치국이거든요. 네, 어린. 네. 네. 조세킴 어린. 네. 자, 입맛이에요. 아, 좋습니다. 네. 김치국도 좋군요. 태용 씨 하나 더 해서. 저는 그냥 뭐, LA 갈비 하죠, 뭐. LA? 자, 좋습니다. 네. 임재범 씨로 갈아타셨군요. 네, 갔습니다. 이제 한 3년 갑니다. 임재범 씨를 네, 3년 갑니다. 네. 네, 1년씩만 받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1년 더 이상은 못 받아요. 임재범 씨를 1년 갑니다. 네. 자, 비상 함께 듣겠어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예. 임재범 님 그 네. 목소리는 소울이 있어요. 항상. 소울이 있죠. 그렇죠. 네. 범접할 수 없어. 소울을 좋아합니다. 오죽했으면 네. 이제 범이야. 범접할 수가 없어. 그렇죠. 자, 좋습니다. 네. 나중에 또 그, 기회가 있으면, 네. 우리 그 조세킴 원장님의 절친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의 노래도 함께 사랑을 하죠. 네. 누군가요? 절친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래된 한 20년 연락이 끊겼으니까. 네. 절친이었다가 20년이 끊긴 누군가요? 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공인이니까. 알겠어요. 네. 그 차원에서 예. 노래를 틀 때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좋습니다. LPGA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또 달러스 한인 골프협회 소식이 또 업데이트되어 있네요. 네. 지난주에 롯데 챔피언십이 열렸죠. 네, 롯데 챔피언십은 말 그대로 우리 한국 스폰서가 하는 대회고요. 네. 네, 지금, 지난주에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 열렸거든요. 좋았다. 네, 여기서 저희 그 성유진이라는 그 젊은 한국 LPGA 선수가, 네, 아쉽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야, 연장전, 네, 연장전까지 갔는데, 우와. 네, 처음 티샷이 좀 빠지는 바람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야. 네. 아니, 성유진이요?
이름도 참 이 그 잘 지었네요. 유진이라는 이름이 요즘 대세고요. 네. 성률이 이후로 성씨 가문이 아주 영광입니다. 성... 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것은요. 네. 우리 그 우승자 그레이스 킴. 예. 호주 동포입니다. 아, 뭐 2세? 네, 저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호주 그 교포라고 나와 있는데. 아, 교포.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레이스 킴이니까 엄마 힘드네요. 그렇죠. 엄마 아빠 다. 그러게요. 네. 한국 분이겠죠. 네. 네. 아, 왜 여기는 아. 이 기사에는 교포라고 돼 있는지 요즘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네. 교포는 아니다. 동포. 동포. 네. 네. 교포라는 교포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죠. 아, 제가 또 틀리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아는 바로는 교포라는 뜻이 네. 그 없이 그 약간 뭐 쫓겨나거나 네. 아니면 도망가거나 나라를 잃었거나 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교포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처럼 당당하게 이민 오고 공부하고 네. 여기서 시민권 따고 사는 사람들은 동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구나.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우리는 흔히 이걸 그 뭉뚱그려서 퉁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교포는 네. 조금 비하가 들어가 있는 말로 그럼요. 알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동포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네. 자, 좋습니다. 네. 달라스 한인 골프 협회를 이끌고 계신 우리 이오봉 회장님 다음으로 조셉 김 네, 회장님. 놀려 먹을 아니, 왜요? 계속... 회장님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전 회장님. 그렇죠? 네, 네. 이오봉 회장님은 땡그란 그 눈망울이 네, 지금 고문인으로 아. 계신가요? 네. 저 항상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요. 네. 제가 뭐 여기에는 뭐 이끈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네. 저기 그 우리 고문 님하고 이사님들 네. 그다음에 저희 임원들 다 도와주시죠. 네,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저는 얹혀가고 있습니다. 그냥 네. 그 네. 황정민 씨처럼 숟가락만 얹었나요? 네, 네. 아니 그 회장님이 조셉 킴 그 회장님이고 네. 부회장은 누구라고요? 지금 지니 스미스. 진짜요? 네. 와. 여성 부회장님이. 얼마 전에 왔다 가셨어요, 여기에. 네네, 네. 봤습니다. 와, 골프 잘 치시나 봐요. 아니, 네. 온 모든 커뮤니티의 회장 부회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야. 네. 그 다음에 남성 부회장, 정지흥 남성 부회장님. 아. 흥하겠네. 네. 그 다음에 요번에, 네, 오늘 결정됐던 건데요. 네. 그 여성 부회장님이 한 분 더. 영입됐어요? 네. 네. 누구예요? 누군가요? 저희가 뭐 돈이 없으니까 네. 대외 협력을 잘하시고 네. 네, 잘하시 그 일에 좀 잘하시 스폰을 잘하시나요? 네네. 네. 테클라 킴 부회장님. 테클라 킴. 네. 테클라 킴? 네. 오. 여성 왠지... 지금 여성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데. 약간 테크노 댄스 잘하실 것 같은데. 빠빠빠빠. 왠지 힘이 느껴지는데요. 테클라 네. 킴. 네. 아까 흥님도 있고. 네, 흥님도 있고. 네. 다 길알상이네요. 예, 아니 잘 고르셨네. 전 뭐 부회장님, 전 회장님, 그다음에 사무총장님 지금 다 이야. 함께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빵빵한데요 지금. 그러게요. 네. 야, 앞으로 계획 어떻게? 인복이 있으세요. 네. 네, 우선은 그 다음 달에 예. 5월 23일 화요일 날 네, 네, 그 144명 그 오픈 토너먼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몇 명이요? 144명. 왜 그렇게 딱 왜 144명인가요? 딱 끊어야 되나요? 뭐 예상 인원이 아니 그게 맥스입니다. 72홀, 72홀에 아, 네, 그렇지. 두 팀씩 들어가서 맞잖아, 할 수 있는 봐. 그게 맥스입니다. 네. 이 커트라인이 그 끊기기 때문에 늦게 신청을 한다거나 이랬을 네. 때는 작년에도 한 20분 정도 네. 네, 못 나오셨고요. 이미 맥스. 그래서 지금 저희 협회에서 네.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도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요. 네네. DK넷 그 신문에도 지금 광고가 나가고 아, 있는데. KTN 신문? 네. 네. KTN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1년에 50불 연 회비를 받거든요. 골프 협회 회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토너먼을 지금 150불로 그 계획하고 있잖아요. 참가비. 네. 네. 그래서 9월에도 한번 있고요. 네. 네. 5월에 한번 있는데 그렇게 50불 내신 분들은 100불씩입니다. 아, 50불 깎아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불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에 참가를 했을 시 50달러를 네.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고 네. 상품도 받을 수 있고 네. 회식까지 모시는. 그렇죠. 저희는 또 밥은
또 잘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잘 나오고 네. 탕콩 이 그 퀄리티 자체가 네. 이거는 뭐 여느 대형 행사장을 방문하죠. 네. 그래서 144명 참가자 모두에게 선물이 그 상품이 돌아갈 수 있게 지금 계획돼 있고요. 다 네. 준비되어 있고요. 와우. 네, 뭐 항공권부터 요즘 항공권 어머나. 굉장히 진짜요? 네, 어머나. 대한항공. 항공권부터 있다고요? 네, 저희 임원분들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하자. 네. 네. 안 된다. 가오 떨어진다. 대한항공으로. 대한항공으로 하자. 와, 코리안 에어. 네, 네. 지금 와우. 준비해놨고요. 야. 아, 이렇게 하면 저기 호남 향후에 넘어가는 건데. 호남 향후에 TV 세대 나왔는데. 아니. 야, 회장님 파워 엄청난데요. 역시. 아, 진짜. 네, 왜냐면 네. 뭐 협회를 위해서 그 도와주시는 우리 이사님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사장님 이호봉 네. 이사장님. 네, 그렇죠. 네,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엄청나죠. 네, 와. 그다음에 저희 임원들이 지금 11분 계신데 네. 각자 맡은 일들 다 충실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영입한 그 테클라킴 부회장님이 네. 또 그 도네이션 받아오시는 건 굉장히 잘. 명수예요? 야. 그렇죠. 대외 협력 그 쪽에서는 네네.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오. 때문에 한국 그 호를 붙여드리고 싶네요. 네. 명수킴. 유치의 명수. 네. 유치의 호는 아주 탁월한. 이번에 피튀기는 토너먼트가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인원수가 넘어가면 네. 회원 아님 회원이 다 늦게 들어와도 그분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아, 회원 우선권. 아, 네. 네. 그 자리를 먼저 선점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회원을 먼저 그 하고요. 그다음에 네. 선착순 144명으로 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한 40분 정도. 오. 아, 그러면 100명 정도 지금 자리가 있네요. 3분의 그렇죠. 1 정도가 네. 이미 확보돼 있고 네. 나머지 3분의 2가 이제 경쟁력 있게 자리를 네. 탈환해야 되겠고. 와, 그럼 1등 하면 항공권. 아니요, 아니요. 그 뽑기. 뽑기가 1등. 라플이. 네, 네. 라플이 항공권이라고요? 네, 네. 그럼, 아니, 와. 저희 이제 가잖아요. 저희 와. 밴드도 가는데, 아, 저희한테도 라플 한 장씩은 주시는 거죠. 드려야죠. 저번에 네. 안 줘가지고. 그, 호남 향후에서 저한테 라플 안 주더라고요. 아니, 저. 삐쳤어. 네. 명희씨 받아가지고, 그때, 안마 진동기 받아가지고. 저는, 네. 진짜 저를 이뻐하시나 봐요. 전 두 장 받았는데. 세상에. 상품 못 받았잖아요, 그때. 네, 못 받았습니다. 두 장 있으면 뭐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공등하게 모든 네. 사람에게 참여하시는 분에게 네. 라플 주고, 그럼 1등 상품은 뭔가요? 만약에 경쟁해서 내가 1등으로 들어왔다, 골프. 네, 지금 뭐 상품하고 네. 상금하고, 그러니까 네. 트로피하고 상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캐시로. 네, 이거는 오픈 토너먼이니까요. 예. 네, 작년에 캐시로 줬잖아요. 네네. 예. 자선 토너먼 같은 거는 이제 그 트로피만 드리고 네. 상품을 드리는데 네. 오픈 토너먼은 말 그대로 선의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금을 드려야죠. 오! 지난번에 그 이호봉 회장님이, 전 회장님이 주머니에 캐시 2,000불인가 들고 계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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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이네요. 회장님 잘 따라다녀야 돼. 돈에 관하면 이태미르의 그 레이더망에서 올해는 수가 없어요. 조셉킴 원장님의 주머니를 잘 지켜야 됩니다. 네. 마취하고 있겠네. 그리고 뭐 홀인원 2만 불짜리 홀인원 예. 두 홀을 하고요. 그때 걸었었죠. 네, 두 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7월쯤 여름에 네, 네 롱기스트 대회를 장타상. 네, 그다음에 쇼 게임 퍼팅 대회를 특별 이벤트로 지금 열을까 생각 중입니다. 재밌겠네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똑같이 행사 진행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하는데 롱기스트 상만 뽑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플레이는 안 하고요. 롱기스트 그러니까 그렇지. 멀리 때리는 대회입니다. 멀리 때리는 대회를 하는 거죠. 네. 재밌겠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세 번 기회를 주고 제일 긴 거를 뭐 네, 지금 뭐 계획은 공을 한 10개 드리고요. 아, 10개. 네, 시간 3분 안에 10개를 다 때리는 거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구서방이 롱기스트상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걸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 뭔가 있어 보이죠? 네, 네.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그렇죠? 뭔가 정력이 셀 것 같고. 그러니까 여자 롱기스트도 뽑고 남자 네. 롱기스트도 미국 뽑고. 오신 지 오래되셨죠? 아, 8년 됐죠. 아, 세상엔 장사 없 세월엔 지금 갔죠? 네, 세월엔 장사 없습니다. 왁같지. 네. 8년이면 네. 왁같지. 많이 갔네. 이렇게 사장 시키는 거. 알겠습니다. 부사장 사장. 네, 그리고 가을에는 네. 지금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네. 네, 그 불이웃이나 아니면 좋은 일을 하시는 파운데이션, 네. 그다음에 장학재단 이런 분들과 함께 네. 좀 좋은 취지에서 지금 288명 그 토너먼트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9월에요?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코스가 두 개 있는 곳을 빌려서요. 네, 네. 네, 144명이 맥스잖아요. 네. 288명. 네, 한인 골프 대잔치. 아. 자선. 자선? 네, 네. 돕기. 골프 네. 그렇죠. 네, 대잔치.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우, 너무 야, 그 올해 안에 너무 빡빡한데요. 건전한 계획들 때문에 그런지요. 어, 느낌이 굉장히 막 이렇게 네. 어, 소름 돋나요? 네, 좋아요. 네, 닭살. 좋은 에너지가 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흥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네. 아, 자, 우리 고사성어 시간에는. 그럼요. 어, 네. 이것 때문에 또 한참 오셨어요. 네, 네. 짚어주시죠. 자, 낭중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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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이게 낭자라 그러니까 우리 이태미르 씨가 남이라고. 어, 남이나 낭이나 거의 비슷하죠. 남자 중에 뭐 그렇다고 네. 나한테 네. 얘기를 네. 해주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잘 그렸어야 되는데 네. 낭중지추라는 말은요 네. 주머니 속에 송곳. 네,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다. 네. 네. 그러면은 주머니 속에 뾰족한 송곳이 있으면 누가 봐도 보이겠잖아요. 그래서 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띈다는 뜻입니다. 아, 갑자기 왜요? 네, 아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네. 네, 저희가. 네. 지금 네. 한인 골프대 쭉이라고 그러니까 여름에 있을 그 롱기스트나 네. 퍼링 컨테스트 그다음에 그 쇼게임 치핑 네. 컨테스트 이럴 때 골프는 잘 못 치셔도 네. 이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맞네요.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맞네. 퍼팅을 굉장히 잘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네. 네. 네, 치핑을 그냥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하. 그다음에 제아에 숨어 있는 예. 네. 네. 구서방 말고. 그렇죠. 제일 멀리 때리는 분들 네네. 많습니다. 아, 야.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숨어 있어도 네. 그럼 그렇죠. 그 재능은 어 네. 눈에 띄는 법이니까 아니, 네. 같이 나오셔서 한 가지, 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회장님.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드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어 그 아까 낭중지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여자 남자 어 골프복 어 베스트 드레서 어 그 뽑기상 그런 것도 집안 의미요. 네. 본인이 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다음 달에 꼭 하겠습니다. 다음 달요? 네. 나갈 거예요? 응?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어,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그 달라스 골프계에 낭중지추가 우리 조셉 킹 원장님이 아닌가. 아, 제 생각도 그래요. 네. 네. 아니, 확실히 젊은 피가 다르네요. 젊은 피라서. 네, 추진력이 있어. 네. 근데 저 나이 먹고 젊은 피라고 하니까 머쓱 하실 거예요. 네. 네. 아, 진식이야! 네. 6월이면 네. 50입니다. 아, 진짜요? 네. 어, 50이면 아직 막둥이죠. TMI, TMI. 네. 네. 어. 아직 한참 아직 할 때 돌돌씹을 먹으려합니다. 그럼요. 네. 김치를 못 먹습니다. 매운 걸 못 먹습니다. 오늘 잔디머리도 한껏 잘. 그러니까요. 네. 오늘 요 스타일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최고의 미모를 돋보이게 하는 헤어스타일이네요. 네. 낭중지추. 네. 네. 자, 이렇게 조세킴 원장님과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마지막 인사 말씀 나눌게요. 네, 요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잖아요. 네. 네, 바람이 많이 부를 때 그 아까 메스터스 대회에서도요. 네. 1라운드에 그 소나무 세 개가 부러지는 강풍이 있었습니다. 와. 네. 그 큰 대회에서도 네. 그런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너무 그 공 찾으시려고 너무 깊숙이 풀숲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바람이 심할 때는 나무 주변에 서 계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안전을 위해서 네. 그다음에 바람 심한 날은 걸어서 치시는 분들 많거든요. 건강을 생각해서. 네. 근데 바람 심한 날은 카트를 좀 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뭐가 떨어지건 그래도 좀 보호할 장치가 되니까요. 아~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고 네. 네. 또 90세까지 건강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세는 안 돼요? 됩니다. 자, 지금까지 JJ골프 조세킴 원장님과 함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